안녕하세요. 오늘은 미팅을 하고 왔는데 핸드폰이 배터리가 다 돼서 충전하느라고 오늘은 11시 30분에 방송을 켰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집에 왔는데 글 하나를 읽고 하루를 마무리할까 해서 방송을 켰고요. 오늘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길게 하진 않을 거고 지금 11시 31분인데 조금 기다리다가 33분 정도에 글을 좀 읽고 일상 이야기를 좀 할게요. 11시 33분이고요. 그러면 오늘의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은 외로움에 노련해진다는 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네, 들어주세요. 외로움에 노련해진다는 건 길을 잃고 넘어져도 상상 속의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게 되는 것, 혼잣말로 괜찮아가 늘어나는 것, 아픔에 조금 면역력이 생기는 것, 상처에 딱지가 생기고 새살이 나듯 시간이 해결해 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확인하는 것. 이로토끼 프로젝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로토끼 프로젝트 글을 쓰고 있는 님씨라고 하고요. 오늘 읽어드린 글은 제가 최근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런 거의 다 벌써 나아가네요. 조금 다쳤는데, 이렇게 넘어져도, 옛날 같았으면, 막 누구한테 막 투덜거리고 싶고, 나 이거 다쳤어,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싶다는 생각을, 네, 상상 속에 누군가에게 하는데, 이제는, 그냥, 아이, 뭐야, 다쳤잖아.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올릴까? 뭐, 이렇게. 인스타충처럼, 네. 사진 하나 올리고, 탈탈 털고 일어나는 제 모습을, 그래도 나 나름 좋아졌는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그 경험을 하면서, 상처에 딱지가 생기고, 새살이 나듯이, 시간이 해결해 주는 부분이 있구나. 아픔도 그렇게 나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